네, 저 앞에는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. 이스라엘 골짜기. 여기는 요르단 길르앗 산지에서 이스라엘 골짜기를 바라보고 있고요. 저기 왼쪽에 있는 높은 산이 길보아 산입니다. 길보아 산이 쭉 길게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죠. 길보아 산이 쭉 있고요.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이제 요단강이 요단 골짜기 가운데로 흐르고 있습니다. 아래쪽에는 이제 요르단 마을도 있고요. 저 건너편에 평평한 땅은 이스라엘 땅이고, 그다음에 여기 마을들이 있는 데는 이제 요르단 땅이 되겠고요. 네, 저기 모래산이 있습니다. 모래산이 좀 보이고 있고, 그다음에 저뒤 언덕에 또 조그맣게 다볼산이 있고요. 그다음에 저 뒤쪽으로 이제 갈릴리 산지들이 쭉 있고, 요 앞에 있는 언덕 저 뒤쪽에 저산 뒤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. 갈릴리 호수 쭉 북쪽으로. 자, 여기는 이제 길르앗 산지고요. 이 나무는 그리스도 가시나무네요.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여기 길르앗 산지 요르단 쪽입니다. 길르앗 산지가 되겠고, 이산 너머에 그리시네카가 있습니다. 그리시네카가 쭉 흘러서 요단강으로 내려오죠. 자, 여기가 조망이 아주 좋습니다. 지금 이스라엘 골짜기, 벳샨 평야, 요단 골짜기 조망하기가 좋은 그런 전망대입니다.